마그네슘이 정신 건강에 도움되는 다섯 가지 이유. 마그네슘은 필수 영양소로 여러 목적에 쓰이는 건강의 핵심 미네랄이다. 마그네슘이 인체 생화학 반응의 상당 부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마그네슘은 자그마치 300가지 효소 과정을 수행하기도 한다. 게다가 마그네슘이 정신 건강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아는가? 당연히 이러한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정보다. 예를 들어, 주 우울증 환자는 마그네슘이 포함된 보조제를 먹으면 큰 도움이 된다. 불안장애, 기분장애, 경련 또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회복 가능성이 커질수록 삶의 질 또한 개선된다. 오늘 이 글에서는 마그네슘이 어떻게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마그네슘이 심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마그네슘이 정신 건강에 도움되는 다섯 가지 이유 1. 기억력 향상. 선진국 인구 절반이 마그네슘의 최소 섭취량도 먹지 않는다는 소식을 자주 듣는다. 마그네슘 결핍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중년에 영향을 미친다. 마그네슘은 해마에 있는 장기 기억 저장을 돕는 시냅스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 또한 전두엽 피질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마그네슘 덕분에 뇌는 열쇠 둔 위치나 전원을 껐는지와 같은 단기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또한 마그네슘은 정보와 기억을 전달하고 통합하는 시냅스 신경 종말을 강화한다. 2. 학습 능력 향상. 대다수는 나이가 들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3살짜리 아이와 70세 노인의 학습 잠재력은 당연히 다르다. 그렇지만 뇌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기관이다. 뇌가소성,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가능성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즉, 뇌를 마치 근육처럼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뇌를 관리하려면 마그네슘 보조제를 먹는다. 마그네슘 덕분에 신경세포는 수월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기억, 분위기와 새로운 정보의 수용이 더 나아진다. 3.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중 코르티솔량이 늘어난다. 과도한 코르티솔은 해마를 심하게 손상해서 기억 상실을 유발하게 한다. 기억 상실은 집중을 어렵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강해진다. 마그네슘은 흥미롭게도 코르티솔을 줄이며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와 동시에 마그네슘은 뇌혈관 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의미다. 마그네슘 자체만으로는 모든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없다. 마그네슘은 발병률을 줄이는 보호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뇌해마 속에 아밀로이드반의 축적을 예방한다. 또한 전두엽 피질 속 플라크 형성을 줄인다.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려면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식단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 5. 불안 감소와 자기중심 잡기. 머리가 휙휙 돌아가면서 모든 자극이나 사건에 폭발하며 통제력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긴장되고 엄청난 압박감에 불면증까지 생긴다. 불안한 시기에는 일상생활과 마그네슘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마그네슘은 생물학적 과정의 연료 역할을 한다. 뇌는 많은 에너지와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불안이 강한 시기에는 마그네슘 식단을 지키면 좋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먹는데 권장량과 같은 자세한 상담은 의사와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개선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근육 긴장이 완화되고 집중력도 나아진다.